여행 계획 짤 땐 와그로 아껴봐. 현지 교통 할인, 입장권 할인, 맛집 할인, 유심 할인. 할인의 할인. 여행 액티비티는 역시 와 와그. 입장권 할인, 입장권 할인. 할인 っていうのは 割引って意味で 例えば 割引できますか? って聞く場合は 할인でよ? って聞きます 할인でよ? 割引できないんですか? 할인 안돼요? って聞きます 할인 안돼요? 現金 っていうのは 현금 って言うんですが 現金 割引できますか? って意味は 현금 할인でよ? って言います 현금 할인でよ? 입장권 할인, 입장권 할인. 20%의 割引っていう場合は 20% 할인と言います 20% 할인. 30%의 場合は 30% 할인. 30% 할인. 20%とか 30%みたいに 短く言いたい場合は 20%, 30%とも言います 20%, 30%. 입장권 할인, 입장권 할인. 계속해서 맛집 할인, 맛집 할인. 맛집, 오이시 오미세 때문에 例えば 유명한 맛집이에요 って言うと 유명한 그루메 인기店です って意味です 유명한 맛집이에요. 맛집 좀 가르쳐주세요 って言うと 오이시 오미세 教えてください って意味です 맛집 좀 가르쳐주세요. 맛집 할인. 네, 맛집 노집 혼라이와 이에 뜻입니다. 오미세 뜻임에도 쓰이ます. 例えば 빵집 って言うと 빵야산です. 빵집. 옷집 って言うと 洋服屋さん. 옷집. 꽃집 って言うと 花屋さんです. 꽃집. 오미세노 가게 っていう 단어를 使って 빵가게, 옷가게, 꽃가게도 쓰이ます. ただスルチップとスルカゲは別の意味で、スルチップっていうのは居酒屋さん、スルチップ、スルカゲっていうのは酒屋さんになります。スルチップ、スルカゲ、マチパリ、マチパリ。계속해서유심할인、유심할인。유심っていうのはシムカードのこと、유심と言います。유심카드とも言うし、유심チップとも言います。유심카드 유심칩。韓国現地でこの SIM カードを借りたい時、SIM カードどこで借りられますかっていう表現は、유심카드는어디에서빌려요?と聞きます。유심카드는어디에서빌려요?네, 여러분, 연말인데 여행계획 짰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주일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행 계획 짤 땐 와그로 아껴봐. 현지 교통 할인, 입장권 할인, 맛집 할인, 유심 할인. 할인의 할인. 여행 액티비티는 역시 와 와그.